제주도야. 아, 날씨 좋다. 아, 와, 날씨. 오, 네. 날씨 맑은 것 봐. 와, 좋다. 와, 아, 오늘 와, 날씨 나무가, 뭐야? 나무. 이야. 제주. 저기 한라산 있네, 한라산. 오늘은 날씨가 우리 편입니다. 근데 트로트 가수분들은 전국으로 행사를 다니시잖아요. 네. 제주도에 관한 뭔가의 쇼 있으신가요? 저 첫 행사가 제주도였습니다. 우와. 첫 행사. 맞아. 서귀포였어요. 맞아. 쇼가 제주도 많아. 그리고 진우 형이 형수님이랑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 그래? 아, 너 제주가 좋구나? 예, 제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예. 자, 일단 축하 한번 할까요? 예! 힐링! 잘 잤어? 우리가 너무 잘 잤어요. 지난 방송에 성공을 했습니다. 301명입니다. 폭풍의 힘이다 이게. 진짜로. 와. 와. 겨우.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두 명 차이로 이겨가지고. 지난 버스킹에서 성공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좋게 봐주셨는지 팬들 표정을 받았습니다. 잘했다. 아이씨. 좋았다. 좋았다. 두 명 차이로. 막시간이 다행이다. 같은데? 다행이다. 또 그냥 기립박수야. 한동안은 저희가 그럼 세지는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냥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동기부여를 위해서 벌칙을 만들었어요. 어? 좋다. 굳이야? 아니 벌칙이야 또. 패지면 안 낫지. 패지보다 낫지. 네. 만약에 저희가 관객 수를 채웠다. 네. 이러면 제작진분들이 벌칙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벌칙을 안 받으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사면서 한번 가볍게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 제주도에는요? 주! 탈락! 제주도에는요? 네. 주! 주로! 도! 도미가 맛있죠? 실패! 제주도는 그... 아니 저는 상도형이 너무 기대돼요. 제! 아니야 이거 생각해! 서! 서귀포! 서! 아 서귀포 갑자기 하면 뭐 어떻게 하는데? 일단 저희 제주도 저희 멤버끼리 다 같이 온 게 처음이에요. 제주도는 맞아. 제주도 본 적이 없어요. 좋아요. 약간 남자끼리라 칙칙한데 좋습니다. 아 이쪽은 좀 밝은데 이쪽이 좀 칙칙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잘못 칙칙하자. 왜? 어? 어 이, 그... 이렇게가 좀 칙칙해요. 어디 형을 갖다 쭉쭉 밀고 우리 세 명 뭐 어때서? 나는 빼라. 이렇게가 좀 칙칙해요. 이렇게가. 지현 씨가 네. 혼자 배 타고 오셨는데. 아 저는 배가 좋아요. 비행기 무서워요. 그 외국 나갈 때 배 타고 나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외국을 비행기를 엄청 무서워하시네. 우리가 산 따라 물 따라 가다 보면 유럽도 갈 수 있고. 지금 뭐 폐지 어쩌고 저쩌고 한국 한국에. 아니 무슨 유럽이 벌써 유럽이에요. 아직 2회 우리는 할 수 있다. 돼. 우리 100회 특집이 유럽이잖아요. 아니 우리 마지막 회가 북극이야. 북극 버스킹인데. 촬영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야 제주도는 힐링이지. 고생 끝에. 낙이 왔죠? 제주도는 진짜 먹으러 와야 돼. 먹고 보고 놀고. 네, 저희가 그래서 1박 2일 동안 하루에 1 공연만 하시면 돼요. 와. 하고 싶으면 그냥 놀고 먹으면 돼요. 와, 최고다. 너무 좋은데? 그럼 오늘 신경 쓸 거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그냥 버스킹 그때만 딱 노래 제대로 멋있게 보여주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다 같이 버스킹 딱 하고 잠 자고. 어, 진짜요? 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순진하냐?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 주시는 거죠? 뭔데요? 뭔데? 빨리 움직여! 기억 사라지기 전에! 어디야? 치워! 아니 상도 형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오늘 사람이 진짜 많아. 그냥 여기서 버스킹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해도 바로 지금 바로 해도 자, 1,000명 1,000명! 바로 3,000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0명! 안녕하세요! 2,000명! 좋은 하루 되세요! 축하해주세요! 아. 좋은데요 이거? 이따 버스킹 보러 오세요! 우리 바로 여기서 노래 불러요.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딘딘입니다. 슈퍼주니어 신동입니다. 신동이네 신동. 저번에 산청하고 그때보다 엄청 많이 계실 제주도. 것 같아. 응. 제주도는 진짜 달라. 날씨가 많이 도와줄 것 같아. 맞아요. 네.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1200. 오 높다. 1300. 1400. 2000. 야! 야! 아 왜요? 너 경매? 돼요 저희. 아니 경매 아니야. 아 된다고요 저희.
제주 2000명 돼. 방금 지나간 사람만 300명이야. 1555 1600 갑자기 기가 확 죽어. 왜 그래? 1600 받고 3000 1600 받고 3000 야 씨. 안 돼. 3000 안 돼. 아니. 아니 3000. 너 이거 사행성이야 이거는. 도박 중독은 3000명. 1600 받고 3000. 최저가 1000 아니에요? 1200. 그럼 2000.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거짓말 안 돼요. 아, 할 수 있잖아. 2100명 되지 왜? 지금 바로 연락드려도 되죠. 이제 카페에 올려도 되는 거죠. 제주 시장님하고 친분 있는 사람 없어? 너 도청을 가죠. 아, 근데 저희 버스킹 장소가 어디예요? 숲 하나. 숲 바닷가 하나를. 아, 바닷가 좋다. 대체로 버스를 타고 갈 거라. 아, 오늘 운전 없어요? 고맙습니다. 좋은데? 왜 이렇게 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뭔가 좀 수상한데. 아니, 빡세게 가신다면서 파라다이스예요 또. 야, 아니, 근데, 아니 화이팅 하자. 화이팅. 뭐야. 딴따라. 뭔가 수상한데. 자 준비. 아, 일단 즐겨 그냥. 자 박지원 응원고. 자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 화이팅! 화이팅! 좋아. 2000명. 야 놀 때 놀자. 21명. 제로 2100. 놀 때 놀아. 놀 때 놀아. 가. 놀 때 놀아야지. 성훈아, 걱정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자. 갑시다. 오. 와, 좋네요. 아 저거야. 아 저거 수정 좀 하면 안 돼요 진짜. 아니 이거 누구 어린이집 버스 같아요. 약간 시위 버스 같아. 시위 버스. 그러니까 약간 이거야. 아니 그건 뭐 흉가야 그냥. 아니 빨간색 도와주세요. 제 발이 너무 무서운데. 갑시다. 가자. 산 따라 물 따라 땅 따라. 출발 전에 내기 한번 할까? 내기요? 내기? 커피 내기. 제주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저희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막 먹어도 돼요 진짜 이제 다? 나 저번 주에 내 커피 샀는데. 한 번 더 사실 수 있는 거죠? 그건 저번 주잖아.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40개 가능합니까? 네. 14만 원. 와. 와 14만. 자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또 하라고. 네. 저희도 사주시는 건가요 혹시? 아유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뭐. 지금 커피는 우리끼리 하고 나중에 뭐 해가지고 제작인 것까지 싹 쏘는 걸로. 좋아. 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됐죠? 됐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큰일 났다. 엄마 미안.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가위. 안 내면 진... 사겠다 하신 분 없으신가요? 그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희.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성훈이 절대 안 빼줘. 성훈이 가위바위보 이겨서 빠졌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꼭 아! 하자 그런 사람이 걸려, 이런 거. 아, 진욱이 형 제발. 안성훈이 진다. 진욱이 형 지갑 한번 열어보자. 안 내면 질 수도 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아니 빠면 되는 다 돼요. 나 그냥 빠면 계속 빨간다. 제가요.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야 진우아. 예. 커피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 먹어본다 진우기 사주고. 맛있게 드세요. 한 번씩 이렇게 커피도 사고 해요 형. 나 한마디 해봐도 돼? 나 지훈이한테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는 거 같아. 저요? 어. 저는 돈을 얼마나 잘 쓰는데요 형. 나한테는 왜 안 쓰지? 돈은 성훈이 형이랑 형이 제일 안 쓰지. 아니, 너, 내가 안 쓴다고? 와 박지현은 나한테 안 쓴다 그러면 안 되지. 상도 삼촌이 제일 잘 사주시고. 수학이 형 나도 어디로 가셨어요? 정동진. 나 경주. 저 제주도 수학이 형 한번 와봤어요. 저 국민학교 때는 그 학생 수가 모자라서 수학이 형 못 갔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이 형 있었는데 비싸서 못 왔어. 너무 비쌌어. 아 성훈이 수학이 형 가잖아. 어디로 가니? 서울. 아. 전 그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으로 노래 불러가지고 그때 가수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오, 진짜요? 네. 그때 어떤 거 부르셨어요? 그때 뭘 불렀더라? 근데 25년, 30년. 그때 아마 25년 전이었어. 일제강점기 노래였을 거예요? 신라의 대법이라. 날리는 바람처럼 험난고 노래. 그런 노래는 아니었다. 우와. 우와, 너무 좋아요. 그냥 길 가다 내리면 거기가 포토존이에요, 제주도는. 아, 땀에 공기 좋다잉. 죽인다, 죽여, 진짜. 아, 삼촌 조심하세요. 아, 바다 냄새. 와우, 바다 스멜. 야, 저 봐라. 저 뭐고? 저 뭐, 갈매기 아닌데. 왜가리가 뭐고? 가마우지, 가마우지. 가마우지. 날씨 너무 좋죠? 혼자, 나이스 웨더. 아니, 혼자 오셨어요? 에?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아, 누구랑 오셨어요?
저 여자친구랑요. 오! 내일 결혼해요. 축하합니다. 네. 부럽다. 축하 좀 불러주세요. 축하요? 네.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 네.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생각해. 뭐하는데? 사진? 하나. 누구 하나. 안 나왔어? 한 명 안 나왔어. 수아. 지현아. 저 여기 있어요. 지현이 이쪽으로 와. 하이. 누구야?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가 좀 잘 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올차 이 바다처럼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쭉쭉. 진짜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다. 와 형들, 이 꽃 이름이 가자니아래요. 어 그래 가자. 이제 밥으로 가자. 밥으로 가자.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어? 절대 안 할 거야 이거 다시 내가 어? 하지마 집에 가. 아니 프로 말고요. 꽃 이름 검색하는 거 안 할까? 원래 제주에 사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사... 아 그래요? 아, 어! 시니어 클럽. 아 순찰. 아, 제주도 사투리로 산이 뭐예요? 산. 그럼 물. 물? 물은 물. 그냥 물. 그러면 가수. 가수? 예. 네. 가수. 뭐. 가수도 가수. 니 지금 외국 왔나? 외국 왔어? 아니 산 따라 물 따라 딴 따라를 제주도 사투리로 하면 뭐예요? 산 따라 물 따라 물 따라 딴 따라